안녕하세요, 레키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오즈모 포켓에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은 제가 처음 발매했을 때부터 예약 주문을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액세서리는 그 뒤에 하나씩 샀는데, 이거의 무선 모듈입니다. 오즈모 포켓 무선 모듈이고, 지금 이 무선 모듈의 용도는 셀프 카메라, 그리고 고양이 동영상을 찍을 때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고양이인데, 고양이 동영상 찍을 때이 무선 모듈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선 모듈을 오즈모 포켓에 연결하고 충전도 가능하면서 하고, 10m 내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이걸 조정해서 영상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이 무선 모듈은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도 간단하지만 사용법도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USB-C로 충전부를 연결해서 전원을 켜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되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전하면서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USB-C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바로 오즈모 포켓 셀피 스틱인데, 무선 충전 모듈하고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무선 충전 모듈은 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셀피 스틱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을 연결해야지만 제대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용법을 보시죠. 제가 무선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외부 모니터링입니다. 혼자 놀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촬영하거나 혹은 본인의 모습을 촬영할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촬영하기 위해서 오즈모 포켓을 들고 접근하면 이렇게 고양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포켓을 건드리는데, 위치를 잡고 포켓을 놓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무선 모듈이 좋은 이유는 무선 전송 기능이 되고, 오즈모 포켓에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또 내려받은 영상을 다른 기기와 다시 공유하거나 우리가 SNS로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의 편리성인데, 처음 연결했을 때한 번만 설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클릭 한 번에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에 굳이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선은 정말 한번 사용해보면 이것처럼 편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즈모 포켓과 지금 함께 사용하는 셀피 스틱에 연결했을 때도 이게 원격으로 조정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도로 원거리에서 뭔가 조정하고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기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무선 모듈의 가격은 78,000원이지만 저렴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액세서리 중에 조정 휠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선 모듈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렸는데, 무선 모듈은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좀그 가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